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교안입니다. 또다시 이제 주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. 문재인 정권은 통계도 조작, 선거도 조작, 그야말로 조작공화국이었습니다. 어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김수현,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,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, 강신옥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그들은 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 정권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. 정확한 국가 통계는 정부 정책 수립의 근간입니다. 그런데 이처럼 통계를 엉터리로 짜 맞췄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? 그러니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폭등하고 벼락거지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? 문재인 정권은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나 조작했다고 합니다. 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한 것이죠. 당시 한국부동산원이 12차례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의 예산이 없어질 거라면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. 문 정권은 집값 통계 조작뿐만 아니라 일자리 통계 역시 조작했습니다.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급등하고 또 가구별 소득 분배 불평등 수치가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근거도 없는 엉터리 이유를 덧붙이거나 또는 거꾸로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통계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도 조작했습니다. 조작의 달인이었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말 그대로 조작공화국이었습니다. 조작공화국. 여러분, 이제는 다시 이런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뭉쳐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